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도 야생화 농원에서 빠르게 한번 가보실게요. 네, 보이는 아이는 백두산 은꽁의 다리인데요. 백두산 은꽁의 다리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폈습니다. 아,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쁘게 꽃을 핀 은꽁의 다리 노지월동 잘 되고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요. 백두산이 고양인 만큼 많이 크지 않고 나지막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꽃이 예뻐요. 보이는 아이들은 세라토스인데요. 세라토스가 이 아이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잎이 황금 무늬가 있는 이런 세라토스고요. 이 밑에 있는 세라토스는 이제 무지로 이렇게 자라는 세라토스인데요. 이 세라토스는 꽃이 이런 식으로 피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옥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꽃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죠. 이런 황금 세라토스 24,000원 하고요. 또 그냥 무지로 된 세라토스 이런 아이는 24,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런 색으로 꽃이 핍니다. 아, 이렇게 요 무지는 꽃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들은 24,000원 되겠습니다. 각 24,000원요. 사계 코스모스가 나왔는데요. 사계 코스모스는 꽃이 이런 식으로 핍니다. 네, 이렇게 코스모스, 이렇게 이제 잎은 코스모스 잎인데, 이제 꽃은 일반 사계 국화랑 좀 꽃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코스모스가 이런 모습인데요. 사계 코스모스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요. 코스모스 꽃이 좀 특이하죠? 네, 보이는 아이는 엔샤타 아이리스 3종 세트가 나왔는데요. 요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이렇게 한 뼘 정도 되게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버터플라이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또 프리마 발레리라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 꽃은 또 이렇게 예쁩니다. 네, 이렇게 예쁘고요. 또 퀸티아라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또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핍니다. 네, 이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6월 내내 한 달 정도 꽃이 피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식재하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인데요. 꽃들이 이렇게 연못에서 아주 무더기로 예쁘게 피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연못에다 심으셔서 기르셔도 되고 또 일반 노지에다 심으셔서 기르셔도 됩니다. 네, 이런 발레리나 버터플라이, 퀸티아라 이런 3종 35,000원 되겠습니다. 각 35,000원요. 아주 꽃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굉장히 크고 꽃이 아주 꽃볼이 거의 이렇게 한 뼘 정도 되게 이렇게 꽃이 꽃송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요 꽃이 다 피면 아주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각 35,000원 되겠습니다. 네, 만데빌라 꽃이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왔습니다. 만데빌라가 지금 요 아이는 굉장히 큰 아주 대품인데요. 요 만데빌라는 지금 아주 오래도록 길러서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된 대신 요 아이는 지금 꽃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이렇게 꽃이 예쁜 꽃이 와 있는데요. 요런 만데빌라 대품은 24,000원 되겠고요. 또 같은 만데빌라도 이렇게 풀분에 심어져 있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풀분에 심어져 진 아이도 있는데요. 이 아이도 꽃은 이렇게 빨간색이고요.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지금 이 아이와 4,000원짜리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죠. 이렇게 대품은 엄청 이렇게 꽃도 좋고 아주 나무도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만데빌라 요 살구색이 나왔는데요. 저 만데빌라는 거의가 이렇게 살구색은 좀 귀한 색인데요. 요 만데빌라 살구색으로 나온 아이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화초가 엄청 좋습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몇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둘둘 말아놨는데요. 굉장히 같은 사이즈라도 요 아이는 많이 밥이 좋죠. 요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넝쿨이 굉장히 지금 실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살구색으로 된 만데빌라 이 아이는 18,000원 되겠고요. 18,000원 되겠고요. 또 여기 풀분에 심어진 분홍색 만데빌라, 분홍색 만데빌라는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이요. 이 아이도 꽃들은 이렇게 다 많이 와서 있어요. 네, 이렇게 만데빌라가 지금 3종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꽃들이 굉장히 예쁘죠. 요 살구색 이 아이는 좀 특이한 색깔이고요. 요 분홍색도 이렇게 예쁘고 지금 아주 빨강색 대형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24,000원 되겠습니다. 네, 만데빌라 3종 세트였습니다. 네, 보이는 아이는 제주도 애기 우산나물인데요. 요 애기 우산나물은 정말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네, 요 아이는 제가 어릴 때는 나물을 해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들 없어져 가지고 귀한 아이가 됐는데요. 요런 제주도 애기 우산나물은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이요. 네,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초연초인데요. 초연초가 지금 보라색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고요. 또 빨간색 꽃은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피는 초연초인데요. 이런 초연초들이 지금 8,000원씩에 나왔습니다. 보라도 8,000원, 빨강도 8,000원이에요. 요 초연초들은 정말 아주 예쁘게 목질화 시키면서 키우면 오래도록 꽃을 볼 수 있는 아이죠. 8,000원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아이는 보라색 꽃이 피는 초연초인데요. 요 보라 초연초는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목질화 시키면서 이렇게 기른 아이인데요. 수영도 예쁘고 요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외목대로 오래도록 기른 아이라 아주 꽃도 많이 피고 굉장히 예쁜데요. 요 보라 초연초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되겠고요. 요 아이는 분홍 초연초인데요. 분홍 초연초도 이렇게 목질화 시키면서 요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오래도록 길러 가지고 나무 모양이 아주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예쁘죠. 요런 분홍 초연초 요런 아이도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아주 꽃은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이색 샤스타 데이지가 나왔는데요. 요 샤스타 데이지는 지금 꽃이 필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꽃이 펴 가지고 점점 꽃이 커지면서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는데요. 이렇게 겹으로 피고 또 꽃볼도 기존의 샤스타 데이지보다 꽃볼이 상당히 커요. 굉장히 꽃볼이 크고 아주 튼실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샤스타 데이지 꽃망울도 지금 많이 잡혀 있죠. 네, 이런 아이들은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포트는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꽃볼이 엄청 큽니다. 네, 여기 아주 멋진 화분에 심겨진 꽃담장이가 나왔는데요. 꽃담장이가 이렇게 오래 기르면 이렇게 멋있는 애가 됩니다. 엄청 멋있죠. 요 꽃담장이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라 오래도록 여기 야생화 농원에서 이렇게 기른 아이인데요. 이렇게 멋있게 자라는 꽃담장이가 이런 아이도 이제 키우면 저렇게 멋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꽃담장이 이런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지금 요 아이는 판매하는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아이를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네, 3단 앵초가 나왔는데요. 3단 앵초가 이렇게 층층이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3단으로 꽃을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3단 앵초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일본 장미 네이니 블루라는 아이인데요. 요 일본 장미는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거든요. 꽃이 이런 색으로 겹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요 일본 장미 네이니 블루는 워낙 이제 큰 아이들은 고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한번 판매해 보려고 이렇게 내놨는데요. 이런 아이는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이요. 아소 과솔송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데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네, 이런 예쁜 꽃을 이렇게 지금 꽃대마다 다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아소, 가솔송 이런 아이는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요 꽃은 받아 보시면 그냥 분갈이 안 하고 이대로 길러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흙이 굉장히 좋은 흙에 심겨져 있거든요. 이런 아소, 가솔송 16,000원 되겠습니다. 절구대가 나왔는데요. 절구대는 이렇게 꽃도 예쁘고 가을이 되면 너무 예쁜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절구대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핍니다. 네, 이렇게 절구대는 묵을수록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리는 아이인데요. 묵어갈수록 정말 이렇게 노지에다 심으시면 꽃대가 저렇게 많이 올려갖고 정말 멋있는 절구대가 될 텐데요. 노지 월동 되고요.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이요. 아유, 꽃이 이렇게 예쁜 장미수국인데요. 빨간색으로 꽃이 피는 장미수국이 너무 꽃이 너무 예쁘죠. 아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장미수국인데요. 지금 요 화분이 지금 30cm 화분에 저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굉장히 큰 대품이에요. 아주 이런 아이들은 저는 이제 사장님이 택배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낼까 굉장히 궁금해요. 너무 꽃이 크고 아주 꽃도 예쁘고 요런 빨간 장미수국 55,000원 되겠습니다. 55,000원이요. 너무 예쁘죠? 에파크로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아유, 너무 예쁜 꽃이 이렇게 에파크로스가 꽃을 이렇게 잔뜩 피고 있는데요. 이 에파크로스는 지금 수고는 한60 정도 되고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에파크로스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이제 곡을 잡아서 이렇게 기르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될 텐데요. 아,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에파크로스, 이런 아이는 4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이요. 홍자기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아주 폭죽 터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쁜 꽃을 피고 있는 홍자기인데요. 자기도 분홍자기, 흰자기 여러 가지 자기가 있는데요. 이 빨간자기도 아주 색깔이 확실하게 이렇게 쨍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예뻐요. 네, 이렇게 분홍자기보다 분홍자기 꽃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빨간색은 꽃볼이 더 커요. 더큰 이런 자기들이 있는데요. 요 홍자기가 있고요. 요 아이는 분홍자기, 또요 아이는 흰자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홍자기 이런 아이는 지금 수고는 50cm 이상 되고요. 2만 원 되겠습니다. 홍자기는 2만 원 되고요. 이런 분홍자기는 2만 2천 원 되겠습니다. 2만 2천 원이고요. 또 백자기는 만원 되겠습니다. 만 원이요. 요 백자기도 아주 굉장히 요 목대는 굉장히 튼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요 백자기도 아주 요 꽃이 요 끝에서 폭죽 터지는 것처럼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자기들도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홍자기는 2만 원 되겠습니다. 2만 원이요. 대문자초 도테랑이라는 아이가 나왔는데요. 밥이 이렇게 좋습니다. 굉장히 밥이 좋은데요. 요 대문자초는 꽃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이 예쁜 아이예요. 꽃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대문자초인데요. 이런 도테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문자초. 이렇게 밥도 좋고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보이는 아이도 대문자초인데요. 요 대문자초는 이제 실생으로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렇게 기른 아이인데요. 요 같은 대문자초라도 이렇게 실생으로 나오는 아이와 지금 조금 아까 찍은 요 아이와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이렇게 실생으로 나오는 아이는 이제 많이 번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는 5천 원 되겠고요. 5,000원 되겠고, 대문자초 도테랑이라는 요런 아이는 씨로는 심을 수가 없고, 다 포기 나눔으로만 해서 이렇게 기를 수 있으니까 요런 아이는 더 비싸요. 이렇게 도테랑이라는 요 아이는 3만 원 되겠고요. 대문자초 실생으로 심은 요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이요. 요 아이는 지금 이제
이렇게 요만큼 길렀기 때문에 아직 꽃을 보지 못한 상태라 꽃은 이제 펴봐야 어떤 꽃이 피는지 알 수 있습니다. 5,000원 되겠습니다. 네, 겨울에 정말 가느다란 그냥 끝만 있던 요 제주도 핏뿌리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네, 이런 핏뿌리풀은 제주도가 원산지고요. 꽃은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핏뿌리풀인데요. 이런 핏뿌리풀은 36,000원 되겠습니다. 36,000원이요. 네, 노란 산란이 나왔는데요. 노란 산란이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노란 산란인데요. 정말 아주 요 이파리는 가늘가늘한 그런 실뿌리 같은데 꽃은 정말 예쁘네요. 네, 노란 산란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요. 네, 보이는 아이는 야래향인데요. 야래향이 이제 중품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가 나왔는데요. 지금 요 화분은 15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요 야래향은 향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거든요. 향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 꽃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제 열매도 열려요. 꽃이 지고 나면 이런 열매도 열리는 아이인데 꽃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래향 말씀도 많이들 들으셨겠죠.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가격도 싸네요. 10,000원 되겠습니다. 야래향 10,000원요. 네, 스토케시아가 꽃이 상당히 예쁜 애가 나왔는데요. 스토케시아가 지금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스토케시아 이 아이는 지금 12cm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아주 꽃볼은 이렇게 많이, 굉장히 많이 물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죠? 7,000원 되겠습니다. 청광초롱꽃이 나왔는데요. 청광초롱꽃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쨍하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청광초롱꽃이 이렇게 예뻐요.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청광초롱 이런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이요. 이렇게 예쁜 꽃을 핀 배풍등이 나왔는데요. 배풍등이 지금 나지막한 게 아주 꽃도 많이 오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배풍등도 오래도록 키우면 이렇게 목질화 시키면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데요. 꽃이 저는 이 배풍등을 보면 꼭 감자꽃이 생각나거든요. 네, 비슷하죠. 네, 그런 식으로 꽃이 피는 배풍등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겹꽃 아네모네가 나왔는데요. 이름은 러플드 스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15cm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밥이 굉장히 좋아요. 겹으로 꽃이 피고요. 이렇게 아네모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 아이는 지금 30,000원 되겠습니다. 겹꽃 아네모네 러플드 스완 30,000원이요. 겹으로 꽃이 펴서 저렇게 뒷모습도 상당히 예뻐요. 호주매화가 이렇게 예쁜 꽃을 많이 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호주매화 비너스라는 아이고요. 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고요. 또 이 아이는 호주매화 겹으로, 겹꽃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렇게 예쁜 호주매화가 두 종류가 나왔는데요. 이 호주매화는 지금 수고는 한 40cm 정도 되고요. 외목대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모양이 다듬어진 아이예요. 이런 매화 종류들도 호주매화 종류들도 분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쁘게 분재를 이렇게 만드시던데 아 이런 아이들 분재로 가져다가 분재로 예쁘게 만드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각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빨간 열매가 열리면 굉장히 예쁜 열매가 열리는 소성매가 나왔는데요. 이 소성매는 수고가 25cm 정도 되고요.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빨간 열매가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이 소성매는 이렇게 열매를 감상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작년에 일본에서 이제 수입해서 요만큼 이제 지금 농원에서 키운 아이인데요. 이런 소성매 이런 아이는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이요. 꽃은 지금 이렇게 보잘것 없는데
열매가 열리면 굉장히 예뻐요. 네, 이런 아이는 6만원 되겠습니다. 원종 설란 체리로즈가 이렇게 예쁜 꽃을 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꽃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쁜 체리로즈인데요. 이런 원종 설란 체리로즈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아주 구근도 건강해 보이죠? 네, 이런 아이는 12,000원 되겠고요. 또 설란 또 페이조아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페이조아는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구근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하죠. 네, 이런 아이는 15,000원 되겠습니다. 페이조아 15,000원요. 이렇게 분은 7cm 풀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해오라비 사초인데요. 해오라비 사초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죠? 네,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해오라비 난초하고는 조금 또 꽃이 좀 틀린데요. 이 해오라비 사초는 지금 아주 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엄청 밥이 좋죠? 네, 이렇게 밥이 좋고 해오라비 사초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요. 네, 여기 토종 운숙이 나왔는데요. 토종 운숙이 아, 이렇게 색감이 예쁘죠? 네, 이렇게 토종 운숙 요 아이는 노지활동 잘 되고요.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 되겠고요. 또 요 아이는 아지랭인데요. 아지랭인도 이렇게 운숙처럼 이렇게 은 색깔이 반짝반짝한 아이인데 이렇게 가날픈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이런 토종 운숙과 요 아지랭이와 이런 아이는 다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요. 요 아지랭이도 낮은 분에다가 나지막한 데다가 심어서 이렇게 꽃대를 올리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아지랭이도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요. 노지활동 잘 됩니다. 목질화되면서 자라고 있는 송엽국인데요. 요 송엽국은 이렇게 목질화되면서 자라기 때문에 요 아이도 나무처럼 이렇게 커다랗게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요. 이런 송엽국은 꽃이 피면은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송엽국 이런 아이는 노지활동 잘 되고요.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요. 뻐꾹나리 3종 세트가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권염무늬 뻐꾹나리인데요. 이런 아이는 지금 잎이 이렇게 무늬도 있고 잎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예쁘게 생겼죠. 이런 아이는 노지활동 잘 되고요. 꽃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뻐꾹나리, 권엽 뻐꾹나리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아이는 9,000원 되겠습니다. 9,000원 되겠고요. 또 하얀 꽃이 피는 뻐꾹나리인데요. 이 뻐꾹나리도 지금 밥은 이렇게 좋아요. 이런 아이도 꽃은 이런 식으로 핍니다. 네,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 뻐꾹나리 이 아이는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 되겠고요. 또 붉은색으로 꽃이 피는 뻐꾹나리인데요. 이 뻐꾹나리는 꽃이 이렇게 붉은 점이 이렇게 찍히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적화로 꽃이 피는 뻐꾹나리인데요. 이런 아이는 9,000원 되겠습니다. 노지활동은 잘 되고요. 각 9,000원인데요. 요 하얀색만 12,000원 되겠네요. 순백의 뻐꾹나리 요 아이만 12,000원이고 9,000원씩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아이들은 노루오줌인데요. 노루오줌이 아주 15cm 화분에 굉장히 실은 애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실은 애들이 나왔는데 노루오줌이 이제 이쪽에 보이는 아이는 빨간색이고요. 빨간색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꽃이 다 피면 이렇게 예쁜 모습인데요. 빨간색은 이런 모습이고요. 분홍색은 이런 모습입니다. 분홍색 꽃도 너무 예쁘죠. 요런 노루오줌이 요새 이제 공원에 산책하다 보면은 공원 같은데 요런 아이들이 많이 심겨져 있던데 꽃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요 아이들은 굉장히 아주 큰 대품이에요. 대품이라 꽃이 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밥도 굉장히 좋고요. 실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각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빨간색도 이쁘고 분홍색도 이쁘고 아주 꽃이 완전히 개화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이는 16,000원 되겠습니다. 토종 물매화인데요. 토종 물매화가 지금 이렇게 밥은 이렇게 좋아요. 토종 물매화가 꽃은 이런 식으로 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토종 물매화가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토종 물매화 5,000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는 수꾼 사르비아인데요. 수꾼 사르비아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요 사르비아는 노지 활동이 잘 되고요. 이런 사르비아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방에서 씨가 열물면 이제 떨어져서 발아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꾼 사르비아 이런 아이들은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꽃 색깔이 이런 아이들은 모듬으로 많이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아, 예쁘죠? 네, 요 아이는 노랑 비비추인데요. 노랑색으로 꽃이 피는 비비추인데요. 요 아이는 지금 아주 어린 아이고요. 어린애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꽃은 상당히 예뻐요. 꽃이 예뻐가지고 요 아이는 이런 식으로 노랑색으로 꽃이 피는 비비추거든요. 네, 거의가 비비추는 이제 보라색 꽃이 많은데 보라색이나 흰색 꽃이 많은데 좀 노랑색은 좀 귀한 아이죠. 이런 아이는 지금 어려도 꽃이 좀 특이하고 좀 귀한 아이라 가격은 15,000원 되겠습니다. 노랑 비비추 15,000원이요. 네, 여기 진분홍으로 꽃이 피는 미선나무가 나왔는데요. 미선나무 꽃이 진분홍으로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대개 진분홍 미선나무는 잘 자라지 않아요. 잘 자라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들은 정말 커다랗게 키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미선나무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이요. 오색 남천이 나왔는데요. 오색 남천이 지금 이렇게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 오색 남천은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런 남천은 색깔도 좀 특이하지만 이런 남천이는 다들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죠. 이런 남천의 뜻은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천이는 다 좋아하는 나무인데요. 18,000원 되겠습니다. 18,000원이요. 이런 남천이는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면 정말 예쁘겠죠. 네, 너무 예쁜 오색 남천 18,000원 되겠습니다. 18,000원이요. 네, 동백나무가 나왔는데요. 요 동백나무 이름은 홍엽패랍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은 지금 수고가 한 50cm 되고요. 요 동백의 특이점은 이렇게 좀 검은 이렇게 색깔이 보이죠. 잎에서 이렇게 검붉은 색깔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아주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빛이 나면서 이렇게 검붉은 색깔이 보이는데요. 이런 홍엽패랍 꽃은 이런 식으로 핍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동백나무인데요. 65,000원 되겠습니다. 65,000원이요. 한라산 구름떡수기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왔습니다. 지금 꽃방울이 피기 일보 직전인데요. 지금 독일 토분에다가 이렇게 아주 좋은 흙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이 모습 그대로 갈 건데요. 이 한라산 구름떡수군 제주도가 고향이고요. 이런 아이는 6만원 되겠습니다. 6만원이요. 아주 나지막하게 크게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한라산 구름떡수 6만원 되겠습니다. 네, 토종 무늬 동백이 나왔는데요. 토종 무늬 동백은 이렇게 잎무늬가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무늬가 아주 요 꽃을 보기보다 요 잎감상만 해도 요 무늬 동백은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지금 한
15cm 정도 수고는 되고요.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단품이에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토종 무늬동백 은하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잎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런 아이는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잎을 감상하는 재미가 더 쏠쏠한 아이인데요. 이런 무늬동백 이 아이는 지금 수고가 한 25cm 정도 되고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아돌프 아우드 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을 핍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복색으로 붉은색과 이렇게 섞여서 피는 아이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꽃이. 굉장히 특이한 꽃을 피는 아돌프 아우드 손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아,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요 동백나무는 러브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사랑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인데요.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 너무 예뻐요. 흰색으로 정말 요 수술이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러브라이트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사랑의 빛이라는 이름이 더 좋으네요. 요 동백나무는 미산변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꽃은 더 이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겹으로 너무 예쁘게 피는 동백나무인데요. 이런 미산변천 요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안내계리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도 꽃은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런 식으로 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프릴이 생겨가지고 프릴이 있는 꽃인데요. 꽃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죠. 네, 이런 안내계리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디자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디자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는 요 아이도 꽃은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꽃이 아주 솜사탕처럼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겹으로 꽃을 피는 디자이어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버튼앤바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버튼앤바우스 이런 동백나무도 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피는 버튼앤바우스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열모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열모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는 또 꽃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열모단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누치우스 카메오바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지금 수고가 한 30cm 이상 되고요. 이런 아이도 지금 꽃은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누치우스 카메오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의 꽃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아, 정말 특이하게 꽃이 피는데요. 요 아이는 딴 꽃보다 더 특이하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알타개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알타개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는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 환상적이죠. 꽃이 너무 예쁜 알타개빈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아주 동백꽃은 어느 하나에 안 예쁜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 번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꽃도 참 특이하게 피는 아이거든요. 동백꽃이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이렇게 프릴이 있으면서 너무 예쁜 꽃을 피는 그레이스 번튼인데요.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두난스 드림이라는 동백나무가 나왔는데요. 이 두난스 드림은 꽃이 연 분홍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아주 아련한 이런 색깔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색으로 꽃이 피는 두난스 드림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울산 동백이 나왔는데요. 울산 동백은 꽃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쁜 꽃을 피는 울산 동백인데요. 원산지는 울산이 고향이고요.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울산 동백 3만원이요. 위트먼 엘로우라는 동백나무가 나왔는데요. 위트먼 엘로우라는 동백나무는 꽃이 이런 식으로 아주 연 노랑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연 노랑색으로 꽃이 피어서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진한 노랑색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핑크 엘레강스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이 핑크 엘레강스는 정말 엘레강스 합니다. 꽃이. 아,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엘레강스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미린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미린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이 피는 미린다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히라이라는 동백나무인데요. 히라이라는 동백나무는 지금 나무도 자그마히 이쁘게 생겼는데요. 꽃은 너무 이쁩니다. 네, 이렇게 꽃이 이쁜 아이인데요. 이런 히라이라는 동백나무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캔캔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캔캔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는 지금 수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캔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아이도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분홍색으로 예쁜 꽃을 피는 서흥구절초가 나왔는데요. 서흥구절초는 꽃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아주 굉장히 예쁘게 피는 구절초거든요. 이 구절초는 이북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제 키도 많이 크지 않고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키도 많이 크지 않고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꽃을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7,000원 되겠습니다. 서흥 구절초 7,000원이요. 페르시안 네페타가 나왔는데요. 이 페르시안 네페타는 허브 종류고요. 이 아이는 노지 활동 잘 되는데요. 이런 아이는 이제 노지에다 심으시면 세력이 좋아져서 굉장히 이렇게 뿌리 번식이 잘 되는 아이거든요. 이런 페르시안 네페타 아주 꽃도 엄청 많이 와 있죠. 네, 이런 아이는 지금 15cm 화분에 아주 이렇게 밥이 꽉 찼는데요. 이런 아이는 16,000원 되겠습니다. 페르시안 네페타 16,000원이요. 러시안 세이지가 나왔는데요. 러시안 세이지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요 러시안 세이지도 노지 활동 잘 되고요. 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예쁜 보라색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세이지 종류는 이제 노지 활동이 잘 되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노지에다 심으시면 세력이 항성이 좋아져서 저렇게 모둠으로 많이 피면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러시안 세이지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일본 청수국 치쿠이 바람이라는 아이가 나왔는데요. 이 치쿠이 바람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지금 아주 잎도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 이 치쿠이 바람은 꽃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청색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10,000원 되겠습니다. 일본 청수국 10,000원이요. 샬롯 프린세스라는 수국이 나왔는데요. 요 프린세스는 정말 꽃이 아주 환상적이에요. 꽃 한번 보실게요. 아,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수국꽃이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샬롯 프린세스 이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요. 꽃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네, 여기 꽃이 이렇게 예쁜 일본 붓꽃이 나왔는데요. 요 일본 붓꽃이 이렇게 꽃은 복색으로 이렇게 흰색이래도 이렇게 가운데 가서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꽃이 지금 꽃볼이 제 이렇게 한뼘 정도 돼요. 굉장히 꽃볼이 아주 너무너무 크고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일본 붓꽃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고 아주 커다란 꽃볼을 이렇게 자랑하는 일본 붓꽃인데요. 이런 흰색 이런 아이들도 지금 꽃볼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같은 붓꽃이라도 이 흰색이 꽃피는 좀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청색하고 흰색하고 같이 들어왔어도 이렇게 흰색이 좀 꽃이 빨리 피고 있네요. 이런 흰색은 6만원 되겠습니다. 6만원 되겠고요. 또 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청색인데요. 청색도 지금 아주 꽃볼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굉장히 꽃볼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 청색도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복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라 굉장히 꽃이 지금 고급스럽고 예쁘죠. 네, 이런 일본 붓꽃 청색으로 피는 아이도 6만원 되겠습니다. 6만원이요. 지금 이 붓꽃들은 굉장히 촉이 엄청 많아요. 이 화분이 지금 30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촉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올해 이렇게 사서 이제 노지에다 심어 놓으시면 이제 세력이 좋아지면 아주 내년에는 엄청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본 붓꽃 흰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각 6만원 되겠습니다. 각 6만원이요. 꽃볼이 아주 너무 크고 아주 굉장히 예뻐요. 멋있죠? 이렇게 예쁜 꽃을 핀 나리 백합인데요. 나리 백합이 꽃이 너무 예쁘죠. 지금 아주 꽃대를 엄청 많이 이렇게 꽃망울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1번은 붉은색에 좀 주황색이 이렇게 섞인 아이고요. 이런 주황색이 섞인 나리 백합 요 아이는 1번이고요. 또 이렇게 붉은색 나리 백합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황이 섞인 색은 1번 되겠고요. 붉은색은 2번 되겠습니다. 이런 나리 백합은 이제 노지에다 심으시는 분들은 한번 심어 놓으면 해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심어 놓으면 해마다 요 구근이 자라서 해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각 5,000원 되겠습니다. 5,000원이요. 꽃 너무 예쁘죠? 5,000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노지 활동도 되고 또 특이한 동백나무들 많이 찍었는데요. 동백꽃이 이제 하우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특성상 좀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지 못한 점 좀 죄송하고요. 이제 꽃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예쁜 꽃이 핀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